오늘 시장에서 또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오늘장 선발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보기 전에 어제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되겠죠. 어제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는 바로 넥스트칩이었습니다. 센라이브 정재훈 대표가 넥스트칩을 제시를 하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을 것이다. 뭐 테슬라 쪽에서도 오늘도 이야기가 나왔죠. 자율주행 관련 종목 넥스트칩을 골라주셨습니다. 오늘 만약에 매수하셨으면 시초가의 12,470원에 매수를 하셨을 것이고요. 목표 가격은 14,500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넥스트칩 출발 어떻게 했을까요? 자, 현재 주가 상황은 하락으로 일단은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1.92% 하락하면서 12,240원 정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시초가 공략한 것보다는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넥스트칩 잘 주가가 좀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볼 오늘장 선발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부장과 함께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골라보셨습니까? 네, 오늘은 상당히 좀 숨겨진 반도체 공정 테스트 종목 아이텍입니다. 네, 아이텍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뭐 최근 들어서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모습이긴 네. 하지만 시가총액이 1,600억 이상이고요. 2005년에 설립되고 201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반도체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생산 제조 업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한 반도체 시장 중에 60에서 70%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즉 프로브 테스트와 파이널 테스트가 주요 사업인데 연간 생산 능력은 매출액 기준 약 500억 수준이고요. 현재 국내외 167억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자율주행 섹터에서 각광받고 있는 텔레칩스나 디자인하우스 에이직 랜드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도 아마 아이텍의 주요 고객사이고요. 지난해 어드반테스트사로부터 5나노 이하의 반도체 검사 장비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불황 때문에 작년 3분기까지는 적자 기록했지만은 작년 4분기 이후에 턴어라운드가 본격 시작되면서 이번 1분기 실적도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을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 온기 흑자 전환이 상당히 턴어라운드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본업 이외에도 동사는 자회사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인 화장품과 그래핀, 로봇, 2차전지 등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화장품 사업은 국내 4위 제조 설비 보유 기업인 삼성 메디코스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 메디코스는 2022년 기준 연간 약 700억 수준, 국내 4위 수준의 화장품 OEM 캐파를 보유하고 있고요. 월간 약 1000만 개의 스킨로션 등이 생산 가능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K뷰티 확장과 인디 브랜드 개인 맞춤 제품 증가로 화장품 OEM사와 실적을 같이 하고 있고 2020년 매출액이 54억 원이었던 자회사 삼성 메디코스가 작년 기준 220억 대, 올해는 300억 대 정도 수준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기업인 나투라와 로레알 등의 제품을 생산 중에 있고 자사 브랜드인 큐어레스트를 론칭해서 2분기부터 다이소 납품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회사인 리드앤 쪽인데요. 로봇 통합 관리 시스템 제공 업체입니다. 2003년 설립된 리드앤은 2009년 LG전자를 파트너로 시작해서 IT 산업을 진행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시스템 통합 기반 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통합 관리 시스템은 로봇 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필수적인데 보안의 문제로 소프트웨어나 설계 구조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공백을 메우려면 자회사 리드앤의 통합 관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현재 용인 세브란스 용원과 그다음에 호텔, 공공기관 등의 로봇 인프라 구축과 관제 운영 시스템을 실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리드앤 같은 경우는 사족 보행 기술과 라이다를 적용한 자율주행 로봇의 어플리케이션, 운영 시스템을 제작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출시되면서 실제 로봇 제품 브랜드를 보유한 업체로 인정받게 되면 로봇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관련된 부분에서 예상 매출액이 16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0억까지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로봇 출시 관련된 부분에 성장이 확실하게 이익단으로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BA에너지라는 2차전지 사업인데요. 관련해서 BA에너지는 사용 후에 배터리 보관과 처리를 위한 제품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주요 제품은 배터리 세이프티 박스라든지 배터리 세이프티 시스템, 그다음에 ESS 안전관리 시스템, 전기차 배터리 급속 충전 시스템을 보고 있는데
배터리 세이프티 박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4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에 그리고 12월에는 일본과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지역에 벤츠 요청을 받아서 수출을 실제 진행했습니다. 올해 미국 지사 설립 완료 후에 미국 확대도 계획되기 때문에 올해 볼보향 추가 수출을 확보해서 제작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BA 에너지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액이 300억대까지 OPM 마진 20%, 25년도에는 매출액이 500억에 OPM 30%까지 고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25년 IPO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이텍 같은 경우는 본업인 반도체 사업 그리고 로봇과 2차 전지 산업까지 보수단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텍 좋은 종목 발굴해 주셔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